자, 정신 나간 속도에 작물 키우기 시작. 슝 더더더더더. 야. 쏙쏙. 이쯤 되면은 이거 자동화 시설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얘를 위해서라도. 좀 살짝 느려진 것 같죠? 뭔가 텀이 있는 것 같은데. 껐다가 다시 켜. 그러면은, 아니면 전기가 지금 부족한가? 와, 용암 다 썼구나. 아, 전기가 없구나 지금. 전기가 없어서 지금 이게 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꺼봐. 얘를 부순 다음에 여기서 발동시켜. 여기다가 시계 넣고 발동. 그럼 얘 조각돌 생성 속도가 5,000개? 하지마 하지마. 너무 많아. 어, 용왕 그 자리 다시 찼어. 완성됐고 얘도. 아니면은 얘를 뒤집은 다음에 여기서 속도 올려볼게. 그러면은 얘는 변화가 없구나. 그리고 싶어.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설치해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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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내가 감당이 안 된대. 아니면은 여기다가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것까지 설치하면 진짜 재앙이 일어나겠구만. 천천히 자라, 천천히. 천천히 자라고. 아니면은 저 시계가 이제 캐는 것도 옆에 있어야 되겠다. 얘 옆에다가 놓고 시계를 켜면은 얘가 이제 빨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를 다 쓰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느린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저 에메랄드 강화를, 내가 지난번에 에메랄드 강화를 조금만 만들고 끝냈었나? 어? 이게 있구나. 집어넣어. 아니다,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어. 뭐야, 그러다가 준게 아닌데. 조약도 겁나 많죠. 여기서 좀 생산 속도 좀 올릴래? 빼고. 조약돌 생산 속도를 올린다. 켜. 터뜨렸구나. 조약돌이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방금 조약돌 들어온 속도를 올려볼까? 되나? 되는 것 같긴 한데. 잠깐 거기서 돌고 있어봐. 그 다음에 이 어웨이큰으로 이제 이거 다음 단계를 이제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걸. 잠깐만. Y1 등급으로 5개랑 4개.
와, 이번 코어 4개. 하나를 만들 수 있겠다. 저 갑바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저는. 저 갑바 하나만 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거 작업 중일 텐데? 작업 중이 끄면은 전기 날라가서 안 돼요. 아. 어쩔 수 없지. 다 회수하고. 저거 사와. 그리고 아까 네더앱을 엄청나게 생산했던 것 같은데? 29세트? 이게 얼마나 된 양인지 한번 봅시다. 인벤토리 가득 채울 뻔할 정도네.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페이크라서. 네더앱을 64개는? 와, 정신 나가네, 진짜. 네더앱을 생산 저거를 더 만듭시다. 씨앗을. 오, 잠시만. 아이씨, 크리퍼인 줄 알았잖아.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네더, 스타, 크록스. 네. 위더소. 그럼 위더를 잡아야 되는데. 아, 지금 이게 이만큼 있구나. 이렇게 해주고. 저거. 색깔, 어두운 색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가운데 다리 앞으로 하나 더. 그 다음에 메달이고 8개. 내가 나타낸 것만으로도 잘 자라. 그 다음에 이제 네더앱의 씨앗인데 이렇게 티어 6 시드가 8개 필요해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좀 귀찮아요. 다시 그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데. 8개. 한 16개씩 할까. 다시 합쳐놓는 게 편해. 왜냐면 나중에. 아, 맞다. 이참에 이거 퀘스트나 깨자.
죽겠죠. 됐고. 뺏고 다음 단계. 이것도 있네. 있구나. 그 다음에 레드레벨 쫙 둘러요. 그러면은 레드레벨 씨앗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만들었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했어요. 우와, 네더에벨 겁나 빨리 잡아. 그 다음에 이제 저 10개까지 틀면 이제 완벽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쌓았니? 오, 드디어 이 정도 단계까지. 오, 이제 6번 압축한 게 나왔어요. 근데 네더에벨 어디다 걸어놨지? 창고 안으로 들어갔나? 여기 있다. 자, 다시 펼치 시계. 자, 가자. 자, 다다다다다다다. 전기 다 쓴 것 같다. 그러니까. 네더스타 에센스 그 또 27개. 아, 이거 생산 돼 있나? 스타트. 딱 키면은 날아가 있고. 끝. 64개 끝. 네더의 별 방. 간단하게 64개 만들기. 얘는 아직도 52% 53%. 방금 여기서 전기를 빼다 썼으니까 그걸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건 공격하자. 얘를 빼다가 잡다가 쓰면은 하다다면은 전기가 쑥 빠지죠. 근데 그걸로는 지금 진짜 티끌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읍시다.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셀 안에 들어있는 놈을 금방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일단은 얘로 엘슨 플러스오트 뺀 다음에 이걸로 나보를 바꾼 나블 레드스톤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어디냐 여기다. 그 다음에 유리 하나. 얘를 여기다 딱 배치하고 이거를 여기다 놓고 네. 그러면 얘가 드디어 입장으로 간다. 이제 가긴 가는데 이제 전기가 이제 쏙 빠져나갈 거예요. 자, 이제 전기 나가는 속도를 좀 강화합시다. 짱! 오, 전기 다 날아갔어. 다 전기가 이제 이 안에 찼어, 이제. 됐어, 이제. 전기 다 썼으니까. 됐다. 천천히 전기 모으라고 해놓고. 65%까지 차. 용암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용암을 생산하는데도 이게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 내가 근처에 나타나기만 해도 이렇게 잘 자라다니. 참 좋구나. 아 잠시만, 코어 에센스 365, 700개, 700세트의 코어 에센스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이거는 자동 작업대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렇지 않고서 이제 이게 할 수가 없어. 자동. 자동 작업대 얘 이거 만들지 마세요. 이거 겁나 느려 터져서 속 터집니다. 오토. 이게 뭐지? 이거 하나만 만들어 봐야겠어. 늘 얘기했지만 저도 모드팩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뭐야 이거? 오토 컴프레스. 일단 전기 연결해서 써보죠.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어? 딱히 뭐 하는 건 없는데? 돌 넣어볼까? 똑같은데? 별 다를 게 없는데? 그럼 얘 넣어볼까? 얘가 적당하네? 들어가지도 않네. 꽃들 좀 보면 꽃이 이렇게 많아. 전기는 다시 다 빠져나왔을 테고. 얘는 73%. 아, 저거 언제 진행하냐? 아, 이거나 한번 봅시다. 제로링이랑 이그니션 링 이거 올라가서 테스트 해보죠. 이거 뭐하는 물건인지. 어이씨, 건축 높이. 그러면은 여따 해야겠다. 아이 와봐. 어떻게 니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아 그냥 얼구나. 이게 다야? 인벤토리 쓱 다시 들어오고. 아 불탄다. 이게 다야? 와 진짜 이게 다라고? 그러면은 시계를 리와인드로 바꾼 다음에 리와인드로 바꾸면은 좀비 속도가 느려져요. 아니 좀비 속도가 아니라 몬스터 속도가. 근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면 빨리 하면 어떻게 되지? 빨리. 느낌이 없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우와, 점프. 점프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저 정도로는 죽지 않습니다. 여기다 세워두면은 전기를 너무 미친듯이 먹어서 여기다 두고
있어. 우와, 터져 나온다. 이건 다른 알람이에요. 우와. 솔직히 이제 이거 뭐냐, 석탄 그만합시다.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 진짜. 석탄들은 다 이제 제거하고, 석탄 씨앗도 이제 넣고. 석탄 씨앗 겁나 많네. 얘네들 좀 다 낸다라면 순수하게 네더별 이것만 캐봅시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희들 레벨 위도 안 잡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드팩 후반부 모드 유저의 재미죠, 이게. 그리고 이 시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라져요. 그래서 아바리티아에 하나 만드는데 몇 분, 5분인가, 6분인가 걸리는 그, 정확히 7111분, 1초, 7111초 걸리는 그게 있거든요? 중성자 수집기? 맞을 거예요. 아마 7111초가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의 한 1초, 1초에 한 개씩 만들 수 있어요. 이 시계만 몇 개 있으면. 그래서 얘가 지금 전기를 소모하는 것도 아닌 게, 예, 이게 전기를 소모하는 거지, 딴 거는 전기를 소모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얘도 다시 빼줘.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자라. 근데다가 여기 옆에 얘 글로우스톤도 있고, 시계도 있고, 거기다가 여기 하베스트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캔은 즉시 자라. 달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구도가 있었네? 맨날 이게 안에다 넣어놓고 하니까 내구도가 있는 줄 몰랐어. 쟤는 내구도를 소모 안 하나 봅니다. 아니다. 내가 이걸로 아까, 지금 보면 얘가 내구도 소모가 안 되는데, 이걸로 아까 석탄, 씨앗을 캐서 그래. 181세트 레드스타 에센스 181세트 이 정도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게임. 저 드라코늄, 아, 저 이것도 만듭시다 그냥. 어디냐, 드라코닉 인벤토리 됐구나. 예, 얘를 씨앗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디냐, 이건가? 어, 이거다.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에서만 자라는데 하트랑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이따가 교회 갔다 와서 이따가 이거 만들게요.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표시로 여기다 이거 쌓아놓읍시다. 내가 까먹지 않게. 크, 예쁘다. 영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있어. 봅시다. 오늘은 예 앞에서 끝내야지. 이렇게. 자, 다시 한방 찍고.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네드웨이블 무한 생산 여기까지 했고, 이따가 교회 갔다 와서 계속 아마 영상 올리는 것도 교회 갔다 와서 한 7시쯤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영상을 7시 이후에 보고 계시지만, 자, 수고하셨습니다.